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찬덕입니다. 며칠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고 현재는 무릎 통증은 좋아졌지만 다리 저림, 무거움으로 인해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게 된다고 하셨고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고 허리 진료도 받더니 아닌 것 같다고 얘기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움직일 때도 오른쪽 다리는 뭔가 좀 둔한 느낌이 있다고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무릎 통증이 없고 다리가 저리고 무거운 증상만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 무릎 관절 자체의 문제보다는 허리 척추에서 오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초기 디스크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검사하신 엑스레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해도 디스크가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금 약물을 처방 받으셔서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약물치료를 하고 쉬고 나서 증상이 좀 좋아지는 양상이라면 약물치료를 좀 지속하시면서 경과를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약물치료를 지금 하고 계신데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허리 MRI를 촬영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